아까 이근원 통에 도움되는 조도법이라요. 이근원 통법을 닦는데 필요한 요건을 지금 묻는 거죠. 그때 세존이 대중 가운데서 안한을 칭찬하사대. 선제선제라 잘 물었단 말이야. 좋고 좋다 이거죠. 그 묻는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대가 네가 묻는 바와 같아서 도량을 잘 세워서 안립이라는 것은 안치하고 설립하는 거죠. 안치 설립을 해서 안립하여 중생의 말겁에 친익을 구호하고자 할진된 중생들이 말세에 그 중생들이 도를 닦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친익을 가지요. 친익이란 것은 나쁜 경계에 빠져드는 거죠. 잠길침자 빠질 익자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사고를 당한 것처럼 악마나 좋지 못한 경계에 침입하는 것을 구호하고자 할진대는 그것을 구호란 것은 방지하는 거죠. 침입을 하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네가 그 말을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해주겠다 말이죠. 부처님이 자비가 치중하시니까 거절하지 않지요. 묻는 말이면 다 들어주시는 게 부처님이죠. 그래서 안한과 대중이 예, 그렇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유연. 금강에도 유연 세존 나오죠. 수보리가 예, 그렇습니다. 빨리 대답하는 것이 유입니다. 여는 대답할 유자. 상대를 존경하는 가장 높은 것이죠. 어른에게 대답을 빨리 하면서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 유자요. 도덕경에 보면은 유와 아가 달라요. 중국말로 글자가 유지여아가 상극기하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지여아가 상거가 기하오. 이건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물음표죠. 기하란 말은 유와 및 아가 상거란 말은 거리가 말이에요. 거리감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기하란 말은 얼마거든. 유는 빨리 대답하는 거고 또는 공경하는 거고 가장 공경하는 말로 이렇게 유자를 말한 거고 여자는 조금 느린 거요. 조금 느리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 쪽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가장 공경하는 게 아니요. 약경이겠지? 대략 공경하는. 소원다. 그러니까 아가 유만 못합니다. 어른이 부르면 빨리 예 하고 대답한 거다고. 부르면 예 하든지 그냥 천천히 대답하면서 공경하는 뜻이 좀 적은 거. 우리말은 대답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라고도 하고 네라고도 하고 응이라 가기도 하고 응. 부르면 응 그러죠. 그와 같이 유와 아는 대답하는 말인데
그 표현인데 누가 더 빨리 대답하면서 상대를 최고로 공경하는 그 뜻을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부처님은 가르침을 받들더니 부처님께서 만안에게 이르사대. 이제 이제 부처님이 도량을 알립해서 마사를 마구니의 그런 것을 멀리하는 그런 수행방법을 여기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발판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네가 항상 내가 피나야 가운데서 수행하는데 세 가지 결정이를 선사란 것을 들었다 이거죠. 만안이 평소에 부처님을 통해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결정이를 들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비나야란 말은 율장입니다. 율을 비나야라고 해요. 경장, 율장, 논장하죠. 계를 말한 것을 비나야라고 해요. 계법을 말한 거. 250계 같은 거 모두 비구계나 비구니계나 또는 청신사, 청신녀 그런 걸다 계를 말한 것이 비나야입니다. 비나야 가운데서 세 가지 결정이, 수행하는 데세 가지 결정이. 비나야는 율을 말한 거예요. 율. 계율을 밝힌 거. 법만경 같은 것도 다 비나야에 속해요. 사분율 같은 거, 오분율 같은 거. 율장이고. 그 다음에 삼결정이. 수행하는 데세 가지 결정이는 계정해 사막이요. 그걸 사막이라고 하지요. 계학, 정학, 해학, 계정해. 계정해를 닦아야 되거든요. 정을 아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 아니요. 정을 닦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계지요. 이른바 마음을 깨잡는 것이 계가 되고 마음이 다른 나쁜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포섭해서 깨잡는 그것이 바로 계다 말이에요. 계를 잘 지키면은 위험이 따르지 않지요. 타락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을 깨잡는 것이 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계로 인해서 계를 잘 지키고 공부를 하면은 정이 생기고, 또 정으로 인하여 삼매를 이루면은 밝은 지혜가 나타나요. 해가 발하나니, 이것인 이건 세 가지 무루학이라고, 무루학이 된다고 이름하느니라. 삼무루학, 삼학을 삼무루학이라고 하지요. 삼학을 이것이 삼무루학이라고도 해요. 세 가지 무루인 학이다 말이죠. 줄이면은 삼학이고 더 붙여서 말하면 삼무루학이고 세 가지 결정이라는 것이. 친구의 삼업을 잘 단속하는 거죠. 친구의 삼업.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되니까 정이 생기고 계를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은 정이 생기죠. 또 마음이 안정돼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지면은 마음이 밝아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 삼학이요. 만안아, 어떤 것을 마음을 깨잡는 것을 내가 개가 된다고 이름을 하느냐?
아까 섭심을 위계라고 했죠. 마음을 잘 깨잡는 그것이 계라고. 인계생정 인정발해. 그러니까 삼무루각이 바로 뭐냐면은 섭심이 유쾌. 또 인계생정 인정발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삼무루각이라요. 1, 2, 3. 첫째는 마음을 깨잡는 것이죠. 마음 깨잡는 것으로부터서 정과 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승의 비교가 안 되죠. 대승에서 말한 거죠.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하거든요. 소승계에서는 마음을 깨잡는 것보다는 몸을 단속하는 것이 더 유주죠. 소승교에서는. 소승교에서는 몸과 입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요. 마음 생각은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만 안 하면 계를 파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계에서는 도적질을 안 했더라도 도적질할 생각이 벌써 발동했으면 직접 저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 안 했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그건 대승계에서는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심이란 이 말의 가장 의미가 깊지요. 소승계에서는 몸과 입을 탄속하는 것을 유주로 해야지만은 대승계에서는, 이 능엄경은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잡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니까 소승계에서 말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섭심이라는 데 비중이 크죠. 그래서 마음을 반문 공부에다 늘 주력을 가지요.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거기다가 늘 해가지고 공과 유, 빈 것과 또 빈 것이 아닌 있는 그 두 쪽에 떨어지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 무루가 되죠. 그 도리는 소승교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섭심이 유괴라는 것을 주로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삼업 가운데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깨잡아야 돼요. 가나나 어떤 것을 마음을 깨잡는 것을 내가 개가 된다고 말을 하느냐. 만일에 모든 세계 육도 중생들이, 육도는 삼계 육도, 천상인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그런 육도의 중생들이, 여기는 도도자가 아니죠. 갈래도자죠. 길도자. 육도. 육도란 말은 나쁜 것을 여섯 갈래를 육도라고 가지요. 이 육도. 육도는 이육도나 같아요. 이렇게도 쓰지요. 또는 이렇게도 쓰고, 경전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육도란 말이. 이것도 길도자요. 도탄에 빠지는 그런 길, 나쁜 길을 가리킨 거예요. 이 도자보다는 이것도 이렇게 한 게 더 안 좋은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도도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사도할 때는 나쁜 거고 정도할 때는 좋은 거고, 여기는 육도는 정도와 사도가 다 어울린 거죠. 천상 인간에서 도를 닦는 사람은 정도 쪽에 해당이 되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나쁜 지옥아귀 축생은 사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도가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도가 될 수 있어요. 덕도 그렇죠. 악덕 상이 날 때는 악덕은 나쁜 쪽이죠. 덕이라도. 선덕은 좋은 거죠. 공덕은 좋은 거고 공덕과 선덕은 좋지만 악덕이나 흉덕이나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죠. 그와 같이 도자도 그렇게 돼요. 이제 이제 사바라니를 말합니다. 네 가지 바라니. 처음에 이제 살생부터 말하죠. 만약에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살생이 아니라 저는 음행이구만. 음행부터 말해요. 그 마음이 음란하지를 아니하면 곧 그 생사 상속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나고 죽는 생사가 되풀이 되는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게 된다 말이야. 음행으로 말미암아 몸을 받아서 생사 윤회가 생기잖아요. 온갖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일체 중생이 개인 음욕하여 다 음욕으로 인하여 각정 성명이라. 몸을 받는 것을 각정 성명이라고 합니다. 각각 성명을 정한다 말이죠. 온갖경 말이죠. 그 전에 능엄경 저 불라장에 업과 기시에 나왔잖아요. 업과 상속에. 음심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중음신이. 중음신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애인으로 착각하고 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애인으로 또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부모 태중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받아서 또 몸이 인연이 닿으면 도로 없어지고 또 다시 몸을 받고 몸을 받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음욕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다 음욕으로 인하여 각각 성명을 정한다 해서 자기 몸을 목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자는 몸 성명이나 친명이나 같은 말이요. 다른 데는 살생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 음욕을 먼저 말한 것은 아난존자가 음실에 떨어져서 마등가한테 그런 것으로 능엄 이 설법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음을 더 먼저 말하죠. 그제도 이제 칠대장에도 것이 이제 지수화풍인데 지수화풍에서 음이 더 먼저 나왔죠. 화대가 고추실마. 고추실마가 도를 깨달을 때 화대를 관찰한 음욕의 화를 관찰한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지수는 그 다음에 나오고 그것도 순서를 바꿔놨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엄의 기교가 능엄의 그 교훈을 일으키는 것이 음으로부터서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을 먼저 말한 거라요. 능엄 기교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일으킨 것이
이런 뜻이요. 능엄경에서 이 기교가, 기교라서는 능엄의 교법을 처 발단해서 일으킨 그것이 아난이 음실에 떨어짐으로 다리운 음실, 음실에, 마든가 음실에 떨어질 타자, 빠질 윤자, 거기, 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대에서도 화대를 먼저 말했고, 화대가 음이거든. 음은 불로 봤잖아요. 녹화라고. 또 여기가 지금 사중계 아니요? 살도음망? 보통은 살도음망을 말하는데 여기는 음살도망으로 되어 있죠. 사중계를 말함에도 음계를 살계보다 먼저 말했단 말이에요. 7대 원통에서 화대가 제일 먼저 나오죠? 고추실마. 5권 226페이지. 5권 226페이지에 보면은 7대 원통 해가지고 7대 원통은 지수와 공견식인데 7대 원통에 제일 고추실마가 나오잖아요. 화대. 화대가 먼저 나오죠? 그 말이요. 거기다 까닭이 있어서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 7대의 순서는 지수화풍 공견식인데 여기는 화대를 제일 먼저 놨어요. 지수보다 먼저. 여기도 이제 살도 음망인데 살도 음망을 여기서는 이제 살도를 이렇게 해야 할 건데 살도가 아니라 음살도망으로 그렇게 바꿔놨죠.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천가구음에도 나오죠. 이 말이. 너는 아난이죠.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를 벗어나려고 감이여는 음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로를 가히 벗어날 수 없다. 출자는 초출, 출리 벗어난단 말이죠. 비록 지혜가 많이 있어가지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선정을 성취한다 해도 여자는 만일 여자 같을 여자가 만일 음심을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니의 도에 떨어지리니 거기서도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이제 상품은 상근기 정도는 마왕이 될 거고 공부를 잘한 대근기는 마왕이 된다 말이야. 악마 마왕 파순이 같은 마왕 파순이는 그런 걸 좋아하지는 욕계는 모두 다 음욕을 못 떠난 그러한 우리들의 욕계 하늘의 임금도 거기서 살잖아요. 욕계 도솔천도 내나 욕계에 해당이 되지요. 도솔천이나 무슨 화락천이나 타와 자재천이나 또는 뭐여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전부 다 욕계입니다. 중품은 마을 백성이 되고 하품은 마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삼매를 닦을 때 음욕을 떠나서 떠나는 깨끗한 청정한 마음에서 이렇게 닦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저희들 모든 마도 모든 말한 말은 마왕이나 마민이나 마녀나 마귀나무도 그것들도 또한 무리가 있어서 충신이 1,000명이면 역적은 1,000명도 더 되죠. 역적은 더 10,000명 더 되잖아요. 그네들도 다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각각 스스로 무상도를 이루었다고 하느니라 자기도 다 성불했다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지 뭐 자기가 나쁜 거라고 자기 자신을 나쁘게 평가한 사람 없거든요. 마구니들이 내가 멸도한 후에 말법의 가운데 이 마민들이 있어서 세간에 치성하여
세간에는 세상에 만민들이 들끓는다 말이야. 지금이 그런 때지요. 탐험을 탐욕과 음욕을 널리 행하고 선지식이 되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애견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보리의 길을 잃게 하느니라. 그 전에 그 서대길이라고 용화교주가 음욕 때문에 그것이 저 죽게 됐죠. 대심이가 칼 들고 가서 밤에 찔러 죽였죠. 용화교주 저 금산사 주위에 가면은 서백이라고 용화교가 있어요. 용화교주. 용화교주 괜히 여자 밝히다가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많이 상관했는데 그러니까 대심이가 아니라 그 현칙스님 상자인데 대심이가 아니구만. 대심이는 종정스님, 그 서홍스님하고 그것이 저 박기정스님, 영암스님 그것이 칼로 찌르고 한 사람이고 현칙스님 상자인데 자기 누나인가 누군가 비구니가 되는데 용화교주에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용화교주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서백이라고 이 잘생긴 사람인데 죽었지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30년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기억에 잘 없죠. 전복만이도 그것 때문에 붙잡혀 들어가지고 곤욕을 치렀죠. 전복만이 그것이 저 무슨 뭐 하는 사람, 최면술 하는 사람. 그도 다 선지식이라고 내가 성철신보다 낫고 내가 청담신보다 낫다고 전복만이도 그렇다더만요. 키가 커요. 키가 한 7척, 9척 가까이, 7척은 더 되고 8척쯤 되는데 미끄러이 청담신처럼 잘생겼지. 8대 수자가 다 나보다 다 자기 밑에라고. 그때 8대 수자 가운데 성철신, 청담신님이 다 8대 수자에 들었다고. 그 전복만이 자기가 전복만이라고, 그때는 전복만이라고 안 하고 하구봉이라고 했지. 성이 하시고 이름을 바꿔서 자기가 변호사 권리증,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저 함양 용타사에 그런 사람들이 다 선지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애견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애견이라서는 그런 애착, 그런 소견, 애견은 그런 그 치우친 음해 같은 것이 내나 애견이라요. 그래가지고 보리의 정도를, 보리의 바른 길을 잃게 한단 말이야. 내가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산마지를 닦게 할진대. 너는 안한이죠? 안한 내가 세상 사람을 산매를 닦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마음에 대한 음을 꺼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열애의 선불세존어 옛날 부처님 세존어 첫째 결정적인 청정한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가르칠 회자. 그래서 이제 사중계 가운데 맨 처음에 음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살계가 나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에 음심을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선가공함에 요대로 나왔지요. 모래와 돌을 쪄가지고 칭사작반이요. 저 위에서는 칭사작반이라고 나오죠. 일권에는 모래와 돌을 삶아가지고 밥을 만들 수는 없죠. 그 밥을 만들고자 함과 같음이라. 백천겁을 지낸다 해도 이건 다만 뜨거운 모래라고 이름할 것이니. 모래를 삶아봤자 뜨거운 모래지 밥은 아니다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은 이것은 밥의 근본이 아니란 말이야. 오래 가지고 밥을 할수 있는 그게 못 된다 말이야. 쌀이라야 되지. 모래와 돌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음료고 몸으로서 부처님의 묘가를 구하여 비록 묘하게 깨달음을 얻을지라도 모두가 다 그것은 음의 음욕의 근본이라. 근본이 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삼도에 윤전하여 사막도에 윤회를 해서 반드시 능히 벗어나지 못하리니 열애의 열반을 어느 길에 닦아 징득하겠느냐. 금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아난도 한바탕 큰일 날뻔 했잖아요. 반드시 음기로 하여금, 음의 기틀로 하여금, 음심을 내는 그 발동하는 것이 기지요. 기는 발동하는 고동이죠. 음심이 바로 음기라요. 몸과 마음에 함께 끊으되, 끊는 성이 또한 없어야. 몸이나 마음이나 음욕을, 음심을 다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것까지도 떠나야 한다. 끊었다는 것까지도 또한 없어져야만, 그래야 부처님 보리에 이해가 희귀할 수 있다. 발할 일자, 발할 기자. 그래야 불보리를 겨우, 닦을 수가,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